여러분, 지금 조금 다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면 뭔가 빠트리더라고요. 좀 이따 봐요. 가방 귀엽죠? 좀 이따 봐요, 진짜로. 안녕. 구운 단호박에 시나몬 가루 조금 뿌린 거랑 프로틴 도넛. 잘 먹겠습니다. 9시 반. 아, 8시 반. 100g씩이에요. 이렇게 먹을게요. 나쁘지 않아. 먹었습니다. 4시 55분입니다. 간식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히피펌프 해볼 거예요. 제가 양말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네 개가 있었는데 하나에 3,000원인데 이 파란색을 너무 사고 싶은데 그래도 민트색 다섯 개 있어요. 여러분, 만 원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아까 얘들이 뭔 말이에요? 너무 귀여워. 망한 해피폰과 오늘 산 그립톡입니다. 그리고 PT 갔다 올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PT를 가고 있고 지금 굉장히 늦었어요. 이미 가서 PT 받아야 되는데 수업 지금 55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걸어야 돼서 조금 이따 PT 끝나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PT 끝났고 이마트 가서 두유 사고 집에 가서 두유 먹을 거예요. 네, 저는 운동이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 한 지 벌써 세 달 정도 됐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으니까 거의 100일을 운동을 한 건데도 새로운 운동들이 많고 날이 갈수록 자극을 느끼고 내가 운동을 하고 있구나를 알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운동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따 집에서 봐요. 안녕. 오늘의 저녁 잘 먹겠습니다. 차 마시기 전에 유산균. 저녁이랑 간식, 그리고 요거는 점심. 이건 스리라차예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전에 도시락을 싸고 자요. 오늘도 어두운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점점 겨울이 오나 봐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 조금 이따 센터 가서 다시 만나요. 안녕. 7시 10분 전이고요. 저는 오픈 5분 전입니다. 오늘의 아침. 아침은 이렇게 먹을게요. 요거는 고구마 70g에 시나몬 파우더 뿌린 거고 요거는 무화과인데 시중에 파는 잼 조금만 발랐어요. What this is saying then is that just as you don't know how you manage to be conscious, how you manage to grow and shape this body of yours. That doesn't mean to say that you're not doing it. Equally, you don't know how the universe shines the stars, constellates the constellation, and galactifies the galaxies. You don't know. 오늘 제가 치과를 가서 교정기를 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밀린 일을 빨리 끝내야 돼요. 먹으면서 일할게요. 셀수 운동 해야 돼서
몬스터 에너지 먹고 운동할게요. 오늘의 점심. 점심은 이렇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빨리 퇴근하는 날인데 오늘 몬스터를 먹고 하체 운동을 했더니 운동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 못 끝냈거든요. 다 못 끝낸 게 아니라 운동을 2시간 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아직 다 못 끝냈는데 퇴근 시간이 30분 남아가지고 빨리 밥 먹으면서 일할게요. 아, 운동인데 일할게요. 야근은 적당하 너무 귀여워. 첫 영상. 슬슬 추워지니까 이제 슬슬 벌크업을 할 때가 왔어요. 그 말은 즉슨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제 이마트에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살짝 구운 날은 좀 빡빡해.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제가 카메라 의식이 너무 심하고 말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라 이걸 켜주니까 미리 못하겠어요. 저거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밥 다 먹고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다시 킬게요. 저는 이제 치과 가요. 여러분 벌써 밤이 됐어요. 지금 치과는 갔다 왔고 치과 갔다 와서 PT 수업도 끝났는데 갈 때는 30분 걸렸는데 올 때는 1시간 반 걸리고 해가지고 총 택시까지 한 거 하면은 2시간이 걸린 거예요. 원래는 1시간이면 오는 건데 아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치과에서도 막 너무 피곤하고 오늘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제 오늘 할 일을 끝마쳤고 지금은 10시고 밥은 다 버스 안에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버스 타고 한 20분 가면은 저희 본집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얼굴 보고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전에 따뜻한 차 마실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다이어리 쓸 거고 그리고 내일 먹을 도시락 쌀 거예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여러분 지금 시간은 6시 25분이고요. 6시 10분짜리 타야 되는데 늦었어요. 이렇게 먹고 택시를 타고 빨리 가겠습니다. 생얼이에요. 안녕.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헬스장 트레이너밖에 없는 스태프 냉장고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밥을 사러 갈 건데 지금 센터에 고구마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살 건데 아직까지도 뭐를 살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사가지고 올게요. 전 밥을 지금 시간이 8시여서 아무것도 무게가 없는데
밥가루 먹는 것 같은데? 사과는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거 샐러드 사고 이 닭가슴살은 제가 여기서 먹는 거 추가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집이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집 청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고 좀 쉬다가 운동 나가려고요. 안녕. 오늘은 이거 먹을게요. 브라운 아이스 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밥을 다 먹었고, 원래 평소 같으면은 1시간 뒤에 PT 수업을 들으러 가서 PT 수업을 받고 좀 어제 제가 많이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쉬려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먼저 말씀을 아까 드렸고, 오늘은 집에서 쉴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운동, 식단, 그리고 휴식,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쉬고, 대신에 조금 있다가 산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5시고요. 화장 다 지우고 누웠는데, 화장 지우는데 보니까 혀에 엄청 큰 염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좀 피곤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낮잠을 잘 건데, 낮잠도 진짜 거의 100만 년 만에 자보는 것 같아요. 7시까지는 일어나서 운동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우선 알람은 맞춰놓고 잘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몇 시인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지금 9시고, 아니 나 9시 아니라 지금 10시인데 지금은 9시 50분이고 제가 늦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지금 빨리 버스 타고 가서 센터에 한 10시쯤 도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4-50분만 후다닥 운동 마치고 다시 올게요. 등 운동 끝났고, 아까 10시 도착했는데 지금 11시, 1시간 운동 끝났어요. 집에 갈게요. 안녕.
유지장치를 껴가지고 지금 말하기도 조금 어색하고 힘드네요. 오늘은 PT를 못 가가지고 PT를 못 갔을 때 제가 이제 하는 운동 루틴을 보여드렸고, 자, 저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차를 마시고 잘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어제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유산균이랑 차 마셨고 도시락만 못 산 거 빼고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운이 좋게도 엄청 피곤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PT에 안 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 개를 다 보여드렸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훌륭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좀 더 발전을 했다는 거, 그 사실이 제가 이제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들 이번 주 수고 많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